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뜨거운 사천. 지난 11월 재개관과 함께 전국구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천 첨단 항공 우주과학관 첫 번째 장소로 손색이 없죠. 와, 이야, 들어오는 입구부터 사람 기를 죽이네. 딱 보니까 우와, 아,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그렇죠. 여기 좀 총괄적으로 어떤 곳인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네. 여기는 2013년 3월에 개관한 항공우주전문과학관이고요. 우리 사천시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5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저희가 항공과 우주를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콘텐츠와 함께 재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항공우주과학관. 예. 아, 그러면 여기에 모든 항공 우주에 대해서 다 그 관람하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는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고요, 화성 여행도 할 수 있고요. 예. 저희 우리 과학관에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주 정거장까지 다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개관 이후에 매년 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만큼 사천이 자랑하는 특급 명소 사천 첨단 항공 우주 과학관. 이곳은요, 우주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치는 체험형 과학관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직접 비행기를 접어서 한번 날려볼까요? 종이 비행기? 네. 와우. 선생님, 언제 종이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어린 시절에는 많이 만들었었죠. 그렇죠.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종이 비행기를 누가 가장 오래 멀리 높이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비행기 발사대 체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날리죠? 그냥 날리는 게 아니고? 아니요. 그럼. 발사대에 끼워서 발사대에? 추진력을 이용해서 날릴 겁니다. 네. 선생님, 저도 한 개 저희 꿈을 담아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래, 창공으로. 네. 이야, 이것도 이게 새로운 이쪽에 스타트 발사됩니까? 버튼 누르시고요. 이게 손 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밀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우와. 야, 이건 아주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여기에 우리 이게 다 어린이들이 만들어서 이게 날린 거예요? 제 11월 15일에 개관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우리 친구들의 꿈을 날려봤습니다. 야, 이거 여기다가 그냥 글을 써가지고 날리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소원도 적고요, 이름도 적는 친구가 있고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와. 재개관 기획 전시진에서는 비행기 구조와 항공 우주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거나 조종사와 비행사, 승무원 등 항공 직업 체험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 생생한 체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겠어요. 이야, 이거 애기들하고 이거 뭐 접었어요? 네. 뭘 접었어요? 이거 만들었어요?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게 돌리는 게 이렇게 바퀴 달렸네, 그죠? 이 색깔 누가 칠했어요? 아, 그래? 와, 이야. 조립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남과는 다른 커스텀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체험 공간은요, 사전 예약을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항공 우주 탐험관을 만날 수 있는 2층으로 고! 고! 여기는 사천 입체 영상관이라고요. 4D 효과가 있는 영화관입니다. 저희 영화관은 바람이 나오고요, 두드려주는 기능, 삑 기능, 의자가 흔들리는 기능이 있고요. 한 17분 정도 상영하는 모험 이야기고 우주 만화 영화입니다. 최첨단이군요. 그렇죠. 안경을 착용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안경을 착용하시고, 오케이, 함께 보시죠. 어디 처음도 아니고 만화 영화인데 뭐 있겠소 했는데, 아이고. 아야야야. 와. 야, 완전히. 네. 우주의
진짜 우리가 느낌이 들죠. 야. 야, 이거는 4차원 입체 영화. 야, 이건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시겠다. 아주 그냥 별천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여기 또 무슨 밤이네. 오늘 네, 멋지죠. 디오라마로 만나는 미래의 사천공항입니다. 미래 사천공항. 네. 예. 우리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들었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 도시화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고요. 예. 아. 그런 염원을 많이 담았습니다. 와, 꼭 그렇게 실천이 되겠죠, 뭐. 네. 실현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낮 영상 3분, 밤 영상 3분, 에어쇼 영상 3분이 나오고요. 이 에어쇼 영상 3분일 때는 블랙이글, 우리 에어쇼 하는 비행기 보이시죠? 예. 그 비행기가 불빛을 내면서 천정 레이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겁니다. 예. 선생님,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 어떤 네, 블랙이글을 여기서 눈으로만 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과학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저기 가서 민간 조종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아, 이 안에? 어, 네네. 우리 에어쇼를 직접 블랙이글을 직접 운전에 조종해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습니다. 조종을 할 수 있다. 네. 조종교를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조종관을. 네. 우리 기술로 만든 TOG으로 비행하는 세계 최고의 고개 비행 능력을 갖춘 블랙 이글을 만난다고 하니까 은근히 긴장되더라고요. 체험은요, 비행에 필요한 계기판 5가지를 찾아서 통과하고 설명 듣는 게임입니다. 예. 이 초록색 이 초점이 이 계기판을 찾아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로 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땅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는 거고요. 사천의 가을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의 꽃 블랙 이글을 내 손으로 직접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비행해 보는 겁니다. 와, 블랙 이글을 타고 제가 조종원을 잡고 하늘을 나누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더 올라가. 손에 잡히는 체험과 체험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개월간의 휴식기 동안에 실감나는 체험 위주의 콘텐츠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더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오, 여기 보세요. 와, 신기해. 오, 눈앞에 이렇게 사천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반하지 않겠어요? 먼 미래를 체험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관람을 해야 될지 그런 관람 코스라든지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과학관의 1층은 항공산업의 관심과 예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항공산업 체험관과 역사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2층은 이렇게 디오라마를 비롯하여 이렇게 체험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관람하시고 영화도 시간 되시면 같이 보시다가 예. 디오라마존부터 시작하셔서 VR 체험과 우주선거장 체험, 화성 탐사선 체험까지 다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프로그램 전체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거냐? 저희 관람하기 나름인데요. 한 2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네. 와, 항공우주과학관은 하나지요? 네, 항공우주과학관이 하나고요. 이제 박물관이 바로 옆에 야외 전시관이 잘 되어 있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야외 전시관도 네. 있고. 네, 박물관은 전투기나 비행기, 탱크 같은 게 실물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우리가 1층, 2층 과학관 체험을 마치고 나서 야외에 가셔서 박물관을 같이 관람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티켓으로 두 군데를 다 볼 수 있는 통합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티켓팅 하면은 네, 그렇죠. 과학관도 관람하시고 야외가 잘 되어 있는 박물관 또 같이 구경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은 크게 뭐 부담을 안 가겠죠, 그죠? 네, 그렇죠. 저렴하게 그냥. 네,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금액이. 요거는 어떻게 인터넷에서 예약해야 되나요? 아니면 즉석에 와서 현장에서? 네, 현장 발권하시면 됩니다. 아, 현장에서. 네. 이제 곧 해를 넘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네요. 한 해를 넘기면서 새해 또 큰 포부도 있을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어떻게 우리는 해나갈 건지 새해 뭐 새해 포부라든지 새해 꿈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네,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과학관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고요. 예. 이제 항공과 우주의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저희가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이
하천 씨는 또 특히 우수 항공청이 내년에 꼭 개청이 되어서 우리 시민과 도민들의 경남 도민들의 염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에는 꼭 우수 항공청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겨울 방학 맞이 호기심 가득한 시간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길을 다녔다고 이 제작진이 보양식을 준비했대요. 주인장 계시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계시네. 아유,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아주 이 경치가 남달라요. 네. 야, 이 봄, 여름, 가을, 사계절 다 그림이 너무 좋겠는데. 네, 네.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의 그림 같은 메뉴는 바로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추운 겨울의 제격인 염소고기. 딱 이 상상을 보니까 뭐 임금이 부럽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상이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염소 코스 요리입니다. 염소 코스 예. 요리? 예. 저는 그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염소는 먹어봤는데 코스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거 좀 이건 뭐 육회인가? 염소 뭐? 불고기입니다. 육회는 이쪽입니다. 이거는 불고기감이고? 네. 제일 먼저 육회를 먼저 드셔야 돼요. 이게 먹는 코스입니까? 네. 이게 육회. 예. 육회를 먹어보라고. 난 평생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입맛이 확장되는 건 언제나 기쁘지요. 제가 잘못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분식시켰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엔 뭘 먹어? 그다음에는 페이 버섯말이. 예, 염소 버섯말이를 드셔도 돼요. 이건 거의 술안주인데 그냥 먹어도 되나?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이 생각난 법 아니겠습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다음에 이건 먹어야 되나? 네, 수육을 드셔야 되죠.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는 염소고기 중에 야들야들하면서도 담백한 매력을 한껏 채울 수 있는 염소 수육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고 부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섞어서 예, 먹어라. 이건 부추고. 예, 부추하고 네. 파채가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파채? 섞어서 드시면.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염소 냄새가 좀 난다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같이 드시면. 이건 초장을 쓰시면 좋겠는데? 예, 맞아요. 제가 의외로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제대로 느껴볼게요. 늘 다른 고기와 비해서 이 고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네. 막 유행됐죠? 어때요? 네. 지금 염소 값이 많이 비싸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보양식으로. 보양식으로? 네. 이거 영어 바친 지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오늘이 만 5년 됐어요. 5년? 만 5년. 5년? 네. 그 여기 사셨어요, 그럼? 예, 네, 여기가 원래 본가입니다. 아, 사촌에서? 네. 아, 그러셨구나. 염소 농장을 처음 시작했어요. 아, 농장하셨어요. 네, 농장을 하다 보니까 염소만, 염소 농사만 지었으면 우리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연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가가 풍광이 좋잖아요, 여기가. 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도 같이 있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현재도 우리 염소를 기르세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농대를 나와가지고 염소 사육을 하고 있어요. 아, 염소 사육을? 네. 아들이? 네. 되게 염소 먹으려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냄새예요. 네.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 키울 때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워요? 1년 정도 청초는 안 먹이고 근초만 먹이고 그리고 도축할 때 도축장에서 정상적인 코스로 가야 돼요. 집에서 예. 어떻게 도축할 때 어떻게? 도축할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축장에 가서 도축 증명서까지 다 받아와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안 그러면은 냄새 나요. 진짜 냄새 나요. 그러면 냄새 된다. 네. 이게 여러 가지 위생상도 문제가 있겠군요. 예, 맞아요. 예. 도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 1년 내내 건초를 먹이다 보니까 특유의 누린내 걱정이 없다는 이곳의 네 번째 코스. 남녀노소 불문 밥을 찾게 된다는 마성의 염소 불고기. 비법 양념과 채소, 신선한 염소고기가 절벽에 어우러져서 젓가락 행진이 멈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와, 이거 또 생각나네 또. 좋아. 좋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이 있다고. 예, 소스가 제대로 되고 양념이 제대로 돼야만 맛있다. 맞아, 양념이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양념이 된다. 어떠세요? 사촌 생활 하실만 하시지? 아이, 고향이니까 따뜻하고 좋죠. 좋죠. 예. 아무래도 고향이, 고향보다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예, 맞아요. 작은 소도시지만,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그래서 예. 먹거리가 아주 풍성해요. 아, 먹거리가 풍성하다. 예, 풍성하니까, 먹는 게 풍성하면은 사람들 가슴도 따뜻해요. 맞아요. 예, 먹을 그래서 게, 그렇죠? 정말 좋아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24시간 가마솥에 끓인 진한 홈국을 베이스로 하는 염소 전골. 신선한 채소부터 호로록 당면까지 뜨끈하니 피로가 다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연해고. 네. 소고기 먹는 거 또 달라요. 예, 맛이. 맞아요. 풍미가 느껴지고. 네. 관광 오시는 분, 하천에 예. 오시는 분들한테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가까이로는 저희 집하고 가까운 백천사가 있고요. 네. 세계 최대 와불이 있거든요. 와불 누워있는 설. 네. 네네네. 누워있는 부처. 네. 오케이. 백천사가 있고, 거기에 춧방념하고 어우러진 실한 노을. 노을? 예. 아, 또? 무지개 해변. 무지개 해변. 예. 그리고 대방진 구랑. 구랑? 네, 바다 케이블카. 바다 케이블카. 네, 사천 읍승. 그리고 별주부준의 소설이 기초가 되는 비토섬. 비토섬? 네. 이야, 볼 거 많네. 뭐. 네, 최치원 선생님 오셔가지고, 극찬하신 남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예, 네, 아주 작아요. 작지만은 아주 유명한 이유가 뭐야? 뭐 볼거리가 뭐 있냐? 최치원 선생님께서, 그 극찬하신데 거기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코끼리 바위? 예, 그 코끼리는 야. 항상 코를 물에 담그고 있어요. 코끼리가 물에 담그고 있어? 예.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코를 뺀 적이 없어요. 보면은. 아, 그래? 예. 뺀 적이 없는 코끼리 예. 산이 있구나. 예. 예. 그래서 그게 이 사천의 남일대 해수욕장이 그래서 볼거리라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사장님 큰 꿈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 소망. 새해 소망이요? 온 국민들이 네.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올겨울 네. 이 염소를 먹기 때문에 네. 아마 춥지 않은 따뜻한 네. 겨울이 될 것 같아요. 예. 추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염소고기. 연말연시 고생한 나를 위한 맛있는 투자. 염소 코스 요리도 든든하게 채웠어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사천은 바다와 섬 육지가 빚어낸 아기자기한 지형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바닷길 따라가면 유명한 전설이 서는 섬을 만납니다.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사천 바닷가로 바다로 가자. 저만큼 낚싯배가 온다. 야, 혹시 겨울바다는요 낭만이 있어요. 언제 봐봐도 그죠? 네, 봄바다나 가을바다 여름바다하고 또 달라요. 야, 말씀 봐. 저기 저 아, 저하고 만날 분이 계신데 이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뭐, 불편히 하셨어요. 예.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예. 낚시 공원을 예. 관리하는 사무국장입니다. 아, 사무국장이시구나.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가요. 네. 이게 낚시 공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비토라고 하는 섬을 찾아왔거든요. 네, 비토는 별주 보전이 못합니다. 별주 보전이 못하고 거기 이제 보면은 토끼 나오시잖아요. 예, 네. 토끼, 날아가는 토끼 행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비토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섬 모양 자체가 토끼가 날아가는 형상이에요. 아, 토끼가 날아간다. 네네네. 비, 날빗자. 날빗자. 아, 비토. 네. 아, 날아가는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다. 네, 그렇죠. 비토섬이다. 네, 맞습니다. 네. 사무장님. 네. 저 앞에 바로 보이는 저게 섬이죠? 네, 저게 섬이죠. 아니, 비토섬 자체는 뒤에 보이는 큰 섬 자체가 비토섬이고요. 거기에 그런 부석섬이네? 네, 비토에 딸린 부석섬입니다. 저기 벨학도라고 그래요, 벨학도. 벨학도. 그것도 이제 동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 학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학처럼. 네. 그래서 벨학도입니다. 벨학도. 네. 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낚시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선생님 그럼 안내좀 해주시죠. 난 체험 좀 해볼게. 네네네.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를 들어가면 바닷가 동네의 장점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청정해역 수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낚시공원 도착. 짭조름한 향을 만끽하다 보니까 겨울추위보다 설렘이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바다 위에 떠가 있는 거 보이시죠? 무슨 도움이야? 네. 어떤 분들은 뭐 축구공이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이제 해상 펜션입니다. 어, 예. 해상 펜션. 네. 펜션. 어. 네. 거기 아까 매표소 있는 데서 예. 배로 이동을 해드립니다. 배로 이동. 네. 어, 여기 그러면은 오려면 어떻게 예약이에요? 뭐야? 네, 예약제죠. 예약제, 예약제가 네, 들어갈 수 있죠. 인터넷으로 다 예약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망 좋은 이곳이 낚시 포인트래요. 그럼 이 망임자 누구세요? 어? 어? 도입니다. 아, 이거 다 잡으신 거예요? 어디서 도매를 떠온 거야? 잡았습니다. 잡으신 거야? 네네. 와, 이게 다 이름이 뭐예요? 농어. 농어, 요즘 농어가 천 모양이죠? 네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여기가. 어? 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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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 네, 잡았습니다.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것도 농어예요? 네, 농어 새끼. 아, 농어 새끼. 이건 놔줘야 되겠는데? 그죠? 아, 이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응. 또 키워서 먹어야죠, 이거 뭐. 아유, 농어. 와!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야, 저 주봉 할배 파이. 아, 책임지고 다시 바다로 좀 보내주세요. 네. 안녕. 와, 저렇게 좋아서 가는 거. 다시 낚시공원에 온 이유 제대로 만끽해보자고요. 겨울바다에 낭만을 실은 낚시 한번 시작. 낚시는 이제 오랜만에 해보는 건데 이게 솔직히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초보자인데 이게 초보자인데 얘들이 알아. 그래서 내가 저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혼합 밑밥 사용을 금지해 환경을 보호하는 해양 낚시공원. 과연 입질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흘러 바로 그때. 어? 왔나요? 왔어. 올려보세요. 가서 한번 있어봐. 네. 어, 묵직으로 해. 뭐 큰 거 같은데? 네, 계속 감으세요. 야, 어, 가네. 힘봤다, 야! 우와! 야, 아, 자, 야, 아, 야. 우와, 야. 여러분, 낚시 촬영에서 그 힘들다는 손맛, 제가 단번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30이 됐죠? 네, 이거는 농어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농어 수준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좀 뭐야 방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네. 드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이즈가 네, 야. 30 이상이 예, 예. 30 이하가 방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한 1인분 해치면 한 2인분 둘이 먹을 수 있겠네. 조금 뭐야 매운탕까지 오면 늘 먹은 먹겠다 이거. 오늘 제대로 수확이에요. 네. 와, 오늘의 수확입니다. 아, 신봤다. 또 하나의 신봤다. 놀. 새해 어떤 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또 사무장님은 새해는 저희들 이제 낚시터니까요. 예. 그 이제 큰 수해 예. 또 이제 태풍 이런 게 없고 아 맞아 태풍이 제일 가장 이제 우리 저희들 힘들거든요. 그렇죠. 태풍 이런 게 없이 풍어가 돼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제일 일단 네. 소원이죠. 네. 희망이고 물론 가족도 다 건강해야죠. 그렇죠.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산천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해는 어떤 소망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새해는 다 건강하시고 예. 일단 경제가 또 좀 살아나가지고 예.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맞아요. 이렇게 경제가 살아가지고 좀 기쁜 항상 기쁘게 살아야죠. 네, 그렇죠. 즐겁고. 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기상 조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비토바다의 놀.
노을이 지나면 곧 밤이 오는 것을 알지만은 찰나의 폭참은 바다에 선 사람의 행복한 특권이라고 하죠. 밤이 되면 또 별이 뜨니 우리 시간은 아름답습니다. 밤바다의 여유를 마주하며 사천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천에서의 이튿날 일정은요, 삼천포 대교를 지나가지고 케이블카 정류장이 있는 초양도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대가 좋아하는 해양 수생 동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평소 동물들을 좋아해서인지 입구에서부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와, 물범이다. 응. 이야. 상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이 아쿠아리움을 왔어요. 근데 지금 약간 마음이 어야기들처럼 들떠 있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이곳은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아쿠아리움이고요. 네, 슈벨이나 하마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물들이 함께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와, 그럼 어떻게 관람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관람을 해요, 오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저희 동선에 따라서 즐겁게 관람을 하시고 오늘은 저와 함께 저희 아쿠아리움 곳곳을 같이 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요? 그 저와 함께 좀 다니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하세요. 예. 와. 경남 여인의 아쿠아리움인 이곳은 해양 생물들을 위해 국제 규격보다 크게 설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양 생물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자유롭고 힘차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걸음걸음마다 꽤 다채로운 생물들을 관람하는 사이에 이곳에 슈퍼스타를 만났습니다. 와, 저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저거. 저거. 일단 슈빌이라는 친구는 이름이 슈즈의 슈를 따고 부리의 비를 따서 슈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별명이 공룡의 후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공룡의 후예?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공룡과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살고 있던 디아트리마라고 하는 조류 공룡이 있어요. 인룡. 예. 그 공룡과 뼈 구조가 굉장히 똑같아서 비슷해서 공룡의 후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타조나 에뮤 같은 큰 새는 날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냥 걸어 다니는데 우리 슈빌은 날 수 있는 살아있는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예요. 아, 날아요? 네, 높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쪽 위에도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나름 귀여운 게 이 밖으로 나오기도 해요. 아, 여기 나와요? 네, 밖으로 나와요. 그 사람 들어오고 관광객 들어오고 서로 이렇게 만져도 되나? 아, 나름 똑똑한 게 또 관람객분이랑 사육사랑 구별할 줄 알아서 관람객분들이 없을 때만 나와서 사육사한테 애교도 부리고 뭐 저쪽 이구아나랑 물고기도 구경하기도 하고 그래요. 야, 저 재밌는 놈이네. 네. 그럼 우리 한번 안에 들어가서 가까이 봐볼까요? 먹이 먹는 것도 한번 봐보고. 슈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소리부터 남달랐어요. 와. 지금 이렇게 부리를 딱딱딱딱 거리에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런 행동은 클래터링이라고 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감정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감정 표현. 네, 지금 아마 사육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기분 좋아서 막 클래터링 하고. 좋아한다고. 또 아마 지금 밥그릇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밥 달라고 클래터링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가까이 가볼까요? 괜찮아요. 오, 정말 사육사가 내민 생선을 꿀떡꿀떡 맛있게 먹는 슈빌. 국내에 단 한 마리뿐이라고 하니까 행동 하나하나 더욱 신기했어요. 근데 먹이가 뭐예요? 미꾸라지 먹고 미꾸라지? 있어요. 네, 이곳에서는 익숙해졌으니까 미꾸라지를 먹고 살고 있고, 원래 야생에서는 폐어라고 해서 사람처럼 폐호흡하듯 물 밖으로 빠끔하고 숨을 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아마 처음 왔을 때 비리가 굉장히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되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저거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동상 아니에요. 나도 동상인 줄 알았어.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또 생김새도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나라에선 거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몇 차례 먹어요? 하루에
한 번 먹고 있고요. 한 번? 네, 한 번 줄 때마다 있어요. 몇 마리 정도 먹어요? 한 250g에서 300g 정도 먹고 있고 원래는 더 많이 먹으면 친구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배가 부르니까 근데 이곳에서는 체중도 조절해야 되고 영양도 조절해야 되고 하니 좀 조절해서 제한된 식단을 주고 있어요. 아. It's nice to see that humans never change. 와. 꿀떡! 스타를 만났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기념 촬영하고 사육사 안에 따라 쓰담쓰담 슈빌과 교감도 하고 잘생긴 슈빌 덕분에 행복했어. 또 만나. 다음 장소에서는 어떤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야, 여기는 또 어떤 곳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파충류 친구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교감하고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파충류를 만나볼 수 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저희가 두 친구를 만나볼 건데요. 이제 하나는 블루텅 스킹크, 그리고 하나는 콘스네이크. 이렇게 스네이크? 도마뱀과 뱀 친구 하나씩 만나볼 거예요. 누구냐, 너는? 네, 블루텅 스킹크라고 해서 이제 이름 그대로 혀를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혀를 가지고 있어요. 예. 제 등쪽에 한번 싹 쓰다듬어 줄게요. 지금 아침에서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아주 잠이 깬 지 얼마 안. 아이고. 들면은 조금 불안해할 수 있어요. 조금은 바닥에 놔둔 채로 살살만 만져보세요. 파충류의 자연스러운 움직임도 관찰하고 사고 작용도 하고. 그런데 다음 친구 동장에 얼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져볼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앙증맞은 뱀이 나왔는데요. 콘스네이크라는 콘스네이크고요. 네, 이렇게 손에 한번 꽉 쥐면 아파할 수 있어요. 머리 쪽은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서 뱀 만져, 두 번째 만져. 옥수수밭에서 자주 발견이 그래서 돼가지고. 옥수수밭이라서 옥수수 색깔이구나 이게. 그래서 응? 이름도 콘스네이크라는 그래서 콘스네이크. 이건 뭘 먹어요? 이 친구는 이제 쥐나 이런 쥐? 뱀이 먹는 설치류들 먹습니다. 목에도 한번 걸어드릴까요? 어? 목에? 아! 제가 머리 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와, 아유, 힘들단 말이야. 와, 아니 이거 어린 애기들 또 이렇게 목에다 걸을 그래요? 되게 용감한 친구들은 저희가 물어보고 할 수 있어요. 용감한 친구들은 가끔씩 목에도 걸어드려요. 용감한 어린이 경험도 는다고 재밌네요. 아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어요. 야, 그래도 얼마든지 이거 뭐.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따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 친구들 컨디션을 잘 보고 또 교감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최지봉 할아버지, 수족관에서 제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그럼 바로 출동해야지. 우와! 야, 드디어 오늘의 스타. 하마. 와! 수족관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난생 처음 만나는 하마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저 하마가 지금 내려왔는데. 네. 저 하마가 저 어떤 동물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하마는 저희 전 세계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수족관에 제시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 아쿠아리움 수족관에는 저희밖에 없는 유일한 동물이고요. 네, 저희가 하마가 보통 하루에 먹는 건초량이 하루에 건초만 50kg, 우와, 풀만 50kg 먹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약간 물이 좀 탁할 수 있는데 이 물이 하마가 대변을 해서 조금 탁해졌다 보시면 됩니다. 아, 하마 대변 색깔 때문에 이게 좀 탁해진 거예요? 네. 오, 그 여기는 이게 좀 뭐야? 물고기더라고요? 아, 네. 여기 있는 물고기는 틸라피아라는 종인데 악어와 악어새처럼 하마와 같이 공생하는 물고기고요. 하마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각질도 뜯어먹고요. 입 벌리고 있으면 이빨 청소해주고요. 오,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야, 물고기들 아주 필요한, 저 하마한테는 아주 필요한 저 물고기네. 네, 되게 필요한 그죠? 물고기죠. 예. 하마가 똥을 쓰면 똥을 먹으면서 또 정화도 시켜주고요. 물 정화도 시키면서 같이 공생, 생존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예, 저거 좀
키로가 몇 키로나 돼요? 제가 그 이름이 하식인데요. 하식이? 네. 올해 20살 된 수컷 하마고요. 오. 몸무게가 2,000kg, 2톤. 2톤? 네, 2톤이 나가죠. 네. 2,000kg. 그만큼 야. 많이 먹는 장입니다. 네. 야, 카리스마가 대단하네. 네. 어? 야,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죠? 오늘 저희가 방문객이 평일에는 좀 작을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평균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야. 보통 애기들이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하마 보여주러 데려왔다가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와. 엄마 아빠도 하마를 실제로 보시는 건 많이 없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죠.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요? 저희가 오후 1시 되면 하마가 저희 얕은 물에서 놀다가 이제 수영을 개방하면서 깊은 물에서 놀 수 있게끔 전시 목적으로 개방하고 있는데 놀다가 오후 3시 되면 다시 또 위에 수영불 올라가고요. 1시 40분 되면 저희 사육사님 나오셔가지고 하마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하식인 그럼 이 물속에 들어오는 시간이 많지 않네요. 1시부터 3시까지 깊은 물에 있고요. 보통의 하마들이 깊은 물에는 잘 안 있고 야생에서 보시면 늪지대에 많이 사는 생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얕은 물에 좀 있죠. 그 시간대에 맞춰서 와야 관람을 할 수 있겠네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좋고요. 근데 오픈 시간부터 하마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 4시까지 보실 수는 있고요. 예. 오후 4시 이후에는 하마가 이제 건강관리 때문에 또 개인 내사에 들어가서 양치도 하고요. 그리고 발톱관리도 하고요. 피부관리도 하고요. 그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식은 위에서 하고. 네, 숙식은 밑에는 오로지 물놀이 위주로. 물놀이 하는 데로 오는군요. 네. 이거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애기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동화책 속에서 만화책 보다가 여기 와서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올 방학, 겨울 방학에는 다른 데 갈 거 없죠. 여기 와서 하마만 구경해도 아주 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한 공부죠. 실제로 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하마를 눈앞에서 보면서 하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하식이 타임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도 하식이 구경하느라 시간이 나는지 몰랐어요. 오늘 관람 어떠셨습니까? 아주 상상 속에 제가 못 봤던 그런 쉬비리라든지 또 하마라든지 하마도 처음 봤거든요. 서울에서 못 봤는데. 특히나 물속에 있는 모습은 국내에서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어서 그렇죠. 색달랐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 갑진년에는 또 무슨 다른 계획도 있겠죠? 아쿠아리움? 무슨 계획 가지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동물이나 생물에 관한 시선이 더욱더 발전하는 만큼 저희도 이제 보존하면서 이런 멸종위기 동물이나 희귀생물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또 이런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관람객분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교육적인 역할도 앞으로 더더욱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린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는 뭐 다른 것도 있나요? 바깥에 보시면 저희 회전목마나 대관람 차도 있어요. 대관람차. 바다 앞에 있는 만큼 대관람차 타면 또 올라갔을 때 바다 모습도 바다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동물을 관람하는 사이에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회전목마 추천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없죠. 탔죠 뭐. 자, 사천에 관광 오시면 제일 필수 코스로 다녀가실 곳. 저기 바로 보이는 아쿠아리움 제가 다녀왔죠. 그 다음에 회전목마, 그리고 저기 대관람차를 비롯해서 또 저 해상 케이블카 다양합니다. 앞에 넓게 펼쳐진 함천포 항과 그리고 배가 드나드는 이 바다, 저 아주 함천포 대교가 한눈에 딱 바라보이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사천 구경 중에 하나를 품고 있는 비토섬.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있다고 그래. 사천의 겨울은 굴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야, 제가 찾아온 이곳은 사천시 서포면 비토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민물과 썰물이 아주 강해가지고 굴이 탱탱해가지고 풍미가 아주 진하다고 그래서 지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비슷비슷한 집들이 있는데 이게 다 굴 까는 곳인 모양이에요. 아니 무슨 굴집 무슨 굴집. 사장님 앉아 계시네. 이곳이 바로 서포 굴 특화단지. 안녕하세요. 서포굴이 자라는 비토섬은
유난히 깨끗한 바다 환경 덕분에 탱탱한 육질의 자연산 굴을 자랑하는데요. 그동안 전국군 미식가들이 겨울마다 서포구를 찾으면서 연간 2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려준 효자 특산물이랍니다. 와, 참 아주 탱탱하네, 탱탱해. 어? 아, 이 작업량이 꽤 많아요. 오늘 이게 몇 킬로나 될까요? 한 수십 킬로 될 것 같은데? 이해하면 다 까면 한 20킬로는 될 겁니다. 20킬로? 네. 예, 이 굴 까신 작업하신 지 오래되셨죠? 몇 년 되셨어요? 안 나. 55년 됐어요. 그럼 여기 뒤토굴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청정해양이라. 네, 아, 청정해요. 예, 청정해양이 돼서 이제 이제 뭐 물은 다 말끔히 좋잖아요. 물도 아니 물 깨끗하고 좋아요. 깨끗이 좋고. 예. 그래서 하면 좀 특기는 맛이 좀 안 있나 그런 생각되네요. 아, 그래요? 예예. 안개 잡사 보시면 까드릴까요? 까주세요 좀. 네네, 이 보세요. 통통 해가지고 맛있게 생겼지요. 뭐 비토굴이라고 뭐 특산물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산천에 네. 비토굴 유명한 거라서. 통통해. 네. 어이, 짜지요. 이걸 바닷물에 대해 짭니다. 뭐 약입니다. 맛은 좋은데? 짭짜리. 짭짜리. 짭짜리, 이게 약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네. 이제, 아, 이게 며칠만 있으면 새해예요. 네. 새해 포부 좀 얘기하세요. 네. 나는 포부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하시라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 어쨌든 새해에는 몸 예. 건강하시고 특히나 예. 좋은 일만 생기시고 예. 이 청정해에서 나는 꿀도 좀 많이 해 잡수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맛있다는 서포의 자랑 꿀 제대로 느껴봐야죠.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요즘 제격인 굴구이.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겨울 돌아오니까 이렇게 굴을 구워서 먹는군요. 네, 네. 네. 비토굴 유명한 건 아는데 왜 비토굴이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났어요? 우리 말 그대로 바다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청정해역. 아, 청정이다. 네, 그런 데다가 이거는 자연으로 굴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데 것처럼 하얀 부자의 때를 굴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옛날 것이 재래식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아, 예, 예. 저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네, 여기서. 저기 이제 물이 나면 굴이 다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비토굴이 유명합니다. 아, 청정이면서 저렇게. 아, 굴을 재배우시는구나. 네네네. 아, 그럴 수 있군요. 그런데 굴이 맛도 틀리지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사천 서포 비토굴로 많이 알아두었습니다. 서포 비토굴? 네네. 예. 요즘이 철이죠? 네네. 요즘 제철이고. 예. 요즘 이게 그럼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굴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 구이는 11월부터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예. 생굴은 10월 한 25일경에서부터. 4월 초까지. 4월 초까지? 네, 네. 아, 그럼 긴 기간이네요. 네네, 네, 한 5개월 이렇게 네. 합니다.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되셨죠? 여 동네 시집 와서부터요. 시집 오셔가지고? 네. 그럼 수십 년 되셨잖아. 네. 맨 처음에 비토가 저 나루선이 다녔습니다. 이렇게 16개가 다리가 없었고. 아, 없어. 나루. 네. 아, 나루선이. 나루선이 사람을 여기 왔다가 됐거든요. 예. 그러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굴구이 비토가 시작한 지는 한 20년? 20년? 네네. 아이고, 세월이 그렇게 흘렀네요. 네, 그리 됐습니다. 돈 많이 버셨겠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셔야 돼 보니까 네. 이게 손으로 수작업 하셔가지고 생계를 이어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힘든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업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네, 이게 지금 다 이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고 지금 이 정도면 다 이고 갔어요. 그럼 더 어떻게 좀 맛을 볼 수 있나요? 숯불을 만나 기가 막히게 익은 굴 처음에는 그냥 한 입 먹고 그냥 그 맛이 워낙에 담백해 묵은지 하나 더 올려 한 입 먹어주면 와 아무 굴이나 잡아도 이렇게 통통한 속살을 내어준다고 하니 아 짠기가 없어. 예, 예. 응? 그렇습니다. 아주 간이 제대로 되는데요. 이 그러니까는 술 잡수신 분들 술 안 주. 아, 최고죠. 최고. 이 굴은 참 우리 몸에도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특히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굴이거든요. 지금 응? 저희 집에 외국분들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고구마까지 춥지만 바닷바람 느끼면서 숯불에 올려먹는 굴맛은 꿀맛! 사천바다 인심 덕분에 마음까지 뜨끈해졌어요. 자, 근데 이제 곧 며칠 지나면요. 네. 새해가 돌아와요. 네네. 내년 내 새해에 어떤 꿈을 꾸세요? 몸 건강하고. 몸 건강. 몸 네. 건강이야. 다 몸 건강하고 네. 싶지 뭐. 자식들 다 잘 되길. 부모는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막 그리고 가족 평화하고. 뭐 돈 많이 버는 건 필요 없어? 아 돈은 나한테 갈 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만 있으면 됩니다, 돈. 맞아요. 네. 적당히. 네. 그냥 생활하실 정도. 예예. 예. 일단 건강이 최고고. 네네. 건강 최고고 자식들 잘 되고. 예. 그게 최고지. 그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소망일 거예요. 네. 네. 내년도 그렇게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싱싱한 서폭을 유쾌하게 즐기고 왔습니다. 오랜 이야기나 절경이 담긴 바닷길이 많았던 사천.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천 여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전 이번 여행하면서요. 아주 바다를 원없이 봤습니다. 자, 올 한 해 23년 저와 함께 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올 한 해 23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다시 힘차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나의 세상이 이제 가만히 바라보기보다 바다를 향해 걸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다는 민물일 때와 썰물일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듯 마주할 때마다 새로운 눈맞춤을 안겨준 사천의 길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느껴지는 올해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2023년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토닥토닥 힘을 넣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우리